명수품. 자, 그럼 오늘은 2016학년도 3월 고1 모의고사. 그때 저번 시간에 뭐 재현이도 뭐 다들 호정이도 알겠지만 18번, 19번, 20번 풀이 했고요, 그죠? 풀이 했고, 그 다음에 기본 유형들, 뭐 뒤에 나오는 도표, 포스터, 일치 유형들 풀이 다 했었고, 그 다음에 작문까지도 했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주요제 문제랑 기타 좀 풀어봐야 돼 문제들을 좀 풀이를 해볼게. 알겠지? 그거 지금 바로 한번 펴봅시다. 알겠죠? 자, 볼게요. 21번 문제 볼게. 우리 나 봐봐. 전부 나 봐봐. 21번 문제 알겠지만, 요거 우리 주제 요지 제목 문제 유형인 거 알지 다들? 알지? 그래서 주제 요지 제목 유형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었죠. 나 볼래? 18번과 20번 목적 주장 유형 문제 푸는 방법 저번 시간 했어 안 했어, 호정아? 어떻게 한다 했었어, 재현아? 그 명령문. 에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모든 글을 딱 보자마자 우리는 항상 뭐부터 봐야 된다고 했죠? 밑에 아, 문제라기보다는 보기를 봐야죠. 네, 어째? 밑에 보기를 먼저 보라고 했었죠. 맞죠? 지금 보면 21번의 보기 보면은 보기에는 항상 공통적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소재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했죠. 맞죠? 지금 봤을 때 수아나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나 소재는 여기서 무엇일까? 당연히 애완동물이지. 체크해놓으세요. 알겠죠? 여기 보면은 21번 문제에는 1번, 2번, 3번에 보면 애완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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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5번에도 애완동물, 애완동물 다 나오고 있죠. 어째? 이런 공통적인 소재들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소리야. 마찬가지 22번에도 뭐 나중에 볼 것이지만 또 있을 것이고 23번에도 나중에 보겠지만 있을 것이지. 맞지? 그럼 재현아, 요거 읽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었어? 이제 그 다음 보기에서 소재를 찾고 첫 문장을 읽어보고 뭘 한다고 했죠? 첫 문장을 읽고 난 뒤에 아, 이 글에서의 뭐가? 소재나 이런 것들이 찾았던 것이 맞지? 실제로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확인을 해보는 과정이라고 했었지. 첫 문장 봅시다. It is important to recognize your pet's particular needs. 돼 있는데 볼게. 그것은 중요하다. To recognize. Recognize 뜻이 뭐고? 재현아? 알아차리다 또는 인정하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중요하다. 알아차리는 것이 너의 애완동물의 특별한 니즈. 밑줄 쳐나오세요. 니즈. 너의 애완동물의 특별한 욕구를 그리고 respect, 존중해줄 것이, 뭐지? 존중해주는 것이 them. 그거를 돼 있는데 질문. 호정아. 네. 여기서 them이 가리키는 건 뭘까? 동물일까? 동물일까? 사람? 사람? 그건 아니잖아. 사람이 존중해, 사람을 갑자기? 수아나, 데미 뭘까? 애완동물. 애완동물? 재현아, 애완동물이야, 그냥? 그 애완동물 아니야. 나 봐봐, 애완동물이었으면 데미 아니라 있을 수 없겠죠? 애완동물 데미. 아니지, 앞에 나온 거 없잖아, 복수. 앞에 복수는 하나밖에 없어, 니즈죠. 내가 밑줄 쳐넣어라 했던 거. 애완동물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애완동물의 뭐를 존중하라는 거야? 예, 그들이, 그니까, 그 애완동물이 원하는 것을 존중하라는 거야. 이해가 아니 무슨 말인지 화살표 체크해 놓으세요. 알겠죠? 니즈를 댐에다가 화살표 체크해 놓으세요. 첫 문장에서 얘기했어요. 중요하대. 뭐를 중요하대요, 얘들아? 애완동물의 뭐를? 욕구를 파악하고, 맞지? 그거를 뭐 해주는 거? respect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하대, 맞지? 자, 그럼 명확하게 지금 이 글에서 하고자 하는 말이 나왔지? 나 봐봐. 자, 첫 문장을 읽고 소재를 구체화시켰어, 맞지? 애완동물은 애완동물인데, 근데 애완동물의 뭐? 애완동물의 욕구, 맞지? 애완동물이 바라는 것, 그거잖아. 그럼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 그 다음으로는 스캐닝이라는 걸 해야 돼, 맞지? 훑어보기 하라고 했죠? 적으세요. 자, 훑어보기 할 때 찾아야 될 것들 1번 뭐였니? 접속사 적어 넣으세요. 동그라미 1번에서 적어놔, 밑에든 옆에든. 우리가 주제, 요지, 제목 문제를 스캐닝하고 읽을 때 찾아야 될 것들 첫 번째 접속사죠. 두 번째 뭐 찾아야 된다 했어? 명령문이나 의문문을 찾아야 된다고 했었죠.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 찾아야 된다고 하셨어? 명령문, 의문문 뿐만 아니라 의무적인 표현도 찾아야 된다 했죠. 맞죠? 근데 여기서 의무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 놓을래? must도 있고요. should도 있고요. have to도 있고 need to도 있어요. 맞죠? 맞아요, 아니에요, 소환아?
어, 이거 다 뜻이 뭐냐? 호정아. Must, should, have to, need to 다 뜻이 뭐야? 해야 한다라는 뜻을 가진 거지. 맞지? 이게 바로 봐봐. 나 볼래? 아니 그 자체에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글의 주제 아니야? 맞지? 그렇기 때문에 해야 한다라는 표현은 상당히 의무를 가지고 있는 표현은 중요한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네 번째 마지막 문장이죠. 맞죠? 적어 놓으세요. 찾아야 될 네 번째는 마지막 문장이죠. 자, 마지막 문장은 무조건 글의 핵심 요소가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맞죠? 근데 영어 글의 특성상 마지막에 항상 이제 글의 결론이나 주요한 주장이나 주제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거 뭐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려가보면 자, 첫 문장 읽었고 내려가볼게. 스캐닝을 쭉 한번 해봅시다. 재현아, 스캐닝 해봤을 때 찾을 거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요? 쌤이 도와줄까? 힘이 늘. 아, 자, 찾았어요.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을 맨 앞에 보면 similarly 있는데 체크해 놓으세요. 게다가 라는 뜻을 가진 접속사 맞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앞에 보면은 위에서 두 번째 줄, 저 끝에 for example 동그라미 적어 놓으세요. for example. 자, 이렇게 옆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뭐라고 적어 놓냐면 예시 접속사라고 적어 놓으세요. 예시 접속사. 자, for example은 예를 들어주는 접속사니까 예시 접속사지, 그지? 맞지? 호정아, 네. 예를 들어서 하고 있으면 자, 이 접속사가 있는 부분은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중요할까? 우리는 이 글의 주제를 찾아야 돼요. 맞죠? 근데 예시를 다 읽어볼 필요가 있을까? 없다. 없다, 알겠지? 그래서 예시는 중요하지 않다. 나봐. 예시 접속사가 나오면 항상 어디가 중요하다고 했지, 재현아? 예시 접속사의 앞에 문장이 뭐가 된다고 했죠, 주로? 글의 주제가 된다고 했지. 적어 넣으세요. 주로 예시 접속사 앞에 주제문이 온다. 적어 넣으세요. 주로 예시 접속사 앞에 주제문이 온다. 적어 넣으세요. 적어놨나? 적어놨나? 자, 그럼 집중. For example 앞에 문장이 뭐니 얘들아? 방금 아까 우리가 읽었던 첫 번째 문장이잖아, 맞지? 그럼 그 문장이 무슨 문장이라는 거야? 주제 문장이라는 거지, 맞지? 그럼 이렇게 되겠지. 어떻게 되면 돼? 다른 거 스캐닝할 요소는 읽어봤는데 없어요, 맞죠? 그리고 similarly 아까 찾았던 것은 글의 흐름을 바꾸진 않아요, 맞죠? 앞에 나왔던 주제를 그대로 얘기하고 있잖아. 그래서 마지막 문장을 마무리 한번 혹시나 모르니 읽어보고 마무리하면 되는데 그게 similarly지. 맞지? 그게 similarly 문장이지. 재현아, 해석 한번 해보자. similarly. 비슷하게 너는 너는 기대할 수 없다. 기대할 수 없다. 마코 앵무새를 마코 앵무새가 조용하게 된 조용하게 되는 것을 그리고 여전히 모든 시간에 그들이 all the time은 뭐냐면 항상 이 말이야. 항상 그들은 그럴 것이다 이 말이죠. 그들은 뭐 할 것이다? They are by nature는 그냥 타고나게 라는 뜻이에요. 가로 쳐 넣으세요. by nature는 이거는 그냥 썩 들어간 거죠. 원래 문장은 They are loud and emotional creatures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맞지? 원래는. 그럼 문장이 by nature는 그냥 쌩까고 원래 문장처럼 해석을 해줘야 되겠죠, 맞죠? 데이부터 다시 해보자, 재현아. 아, 수아나, 네가 이어서 해보자. They are. 그들은 by nature 빼고. 시끄럽고. 그들은 시끄럽다. 그리고 시끄럽고 emotional. 감정적인이라는 뜻이죠. 모르면 적으세요. 감정적인이라는 뜻이죠. 시끄럽고 감정적인 뭐다, 수아나? 창조물. 야, 창조물을 얘기하면 너무 딱딱한 회사가 아이가. 야, 우리가 지금 누가 창조물이라고 하냐? 생명체. 알겠어요. 다시. 창조물. 뭐 신이냐? 자, 넣어보세요. 창조물이 뭐 아니라 그들이, 여기서 그들은 말하는 것이 마코 앵무새를 말하는 거죠. 맞죠? 이 앵무새들이 매우 시끄럽고 감정적인 생명체들이다. 이 말이죠.
여기까지 가니? 그러니까 얘들 겁나 시끄러워서 조용히 할 수가 있다 없다? 진수한? 없다. 그래서 it is not their fault. 그것은 자 여기서 fault가 뜻이 뭐니 얘들아? fault 잘못 또는 뭐 문제라는 뜻이죠. 이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다. 맞죠? 그 다음에 then 나왔네. 자 나봐봐. 자 내가 이거 구문독해 파트 10 너는 특히 방금 강의 들었으니까 내가 얘기했지. It is 뭐 that 나오면 맞지? 여기서 어떻게 해석해준다 했노? 그것은 어떠하다 뭐가 누가 뭐뭐 한다는 것이 이렇게 해석해준다 맞지? 다시 구문독해 파트 10에서 했던 거죠 해석을. 그러면 그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다. 뭐가 너의 아파트가 흡수하지 않는다는 것이 뭐를 소리뿐만 아니라 rainforest 열대우림을이라고 되어 있죠. 자 지금 여기 마지막 문장을 읽어봤는데 재현아 이게 뭔 소리야? 그러니까 앵무새가 조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어 앵무새는 애초에 무슨 동물이다? 시끄러워. 어 겁나 시끄러운 애들이다, 그죠? 그리고 아파트가 이 소리를 흡수하지 못하는 것이 앵무새 잘못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소환? 이 얘기를 왜 하는 걸까? 앵무새는 잘못이 없다. 그럼 자 다시 말할게. 나 봐봐. 전부 다 셋다. 그럼 누구 잘못이야, 호정아? 아파트. 아파트 잘못이야? 누구의 잘못? 내 잘못인 거지. 왜? 왜? 내가 앵무새의 아까 첫 문장 생각해야지 얘들아. 첫 문장에 뭐라고 얘기했는데 동물의 욕구를 파악하고 그걸 존중해줘야 된다잖아. 생각해봐. 호정아, 이 앵무새의 욕구는 뭐야? 시끄럽게 한다. 시끄럽게 하는 거지. 맞지? 말하고 맞지? 그 욕구를 우리는 뭐 해줘야 돼, 재현아? 존중해줘야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파트에 맨날 갇혀서 조용히 임마 이래야 돼? 아니라는 거지, 맞지? 그럼 이 글의 주제나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다른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소환아? 똑같은 소리 하고 있죠? 더불어 갑시다. 1번, 애완동물에게는 적절한 운동 X. 체크해 놓으세요. 적절한 운동 X. 2번, 애완동물도 다양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 자, 여기에 우리가 많이 보통 하는 답이죠, 맞죠? 오답으로? 아니면 정답으로? 소환아, 뭘까? 2번은? 왜 오답일까, 재현아? 이번은 그 다양한 감정이 아니고 어 이 특징을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니즈 아까 이제 첫 문장에 호정아 응. 그들이 동물들이 갖고 있는 요구사항이나 욕구가 감정이야? 아 그거랑 관련이 없지 맞지? 그러니까 응. 그거랑 관련이 없기 때문에 2번은 매력적이지만 아닙니다. 3번 애완동물의 개별적 특성을 존중해야 된다. 자 개별적 특성 밑줄 쳐놓으세요. 개별적 특성 자 요거를 화살표 쳐놓으세요. 어디로? 첫 문장에 particular needs로 화살표 쳐놓으세요. 자 이게 그 말이 그 말이죠. 수아나 맞아요 아니에요? 호정아 맞나 아닌가? 그 말이 그 말이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된다? 3번이 된다. 알겠죠? 자 매길 거는 매기십시오. 알겠죠? 매길 거 매기시고 요거 21번 봤으면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 자 22번 보자 얘들아. 알겠지? 22번 22번부터는 조금 까다로워지지 맞지? 어쩔 수 없이 영어로 된 보기에 영어로 된 지문에 막 빡센 게 사실이죠 맞죠? 같이 봅시다.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데 1, 2, 3, 4, 5번의 보기를 먼저 보라고 했습니다. 호정아 공통되는 단어가 있을까? 있을까 없을까? 안 보이나 호정아? 네. 소아나 있을까 없을까? 파워. 일단 파워가 보이죠?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파워. 그 다음에 또 뭐도 있노? 하이드로 일렉트릭 맞죠? 얘들아 하이드로가 들어가면 무조건 옆에다 적어놔. 하이드로는 물이야 물. 알겠지? 물이야 물. 하이드로 일렉트릭 그러면은 수력발전인거야. 알겠지? 이거 참고해두시고 첫 문장 올라갑시다. 첫 문장에 수아나 해석 한번 해봅시다. Hydro Electric Power 수력 발전의 힘은 응? 깔끔하고 깔끔하고 Renewable 위에다 적어놓으세요. Renew를 적어놓으세요. Able 빼고 Renew가 뜻이 뭔 줄 아나? 재생하다 라는 뜻이에요. Renew가 새롭게 잡아봐. Re 다시잖아 맞지? 다시 새롭게 하는 거니까 재생하는 거지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시 새롭게 하는 건 오케이.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재생은 재생이고 그러니까 renewable 하면은 재생 가능한 이런 뜻을 가지죠. 맞죠? 적어 넣어서 재생 가능한 자 재생 가능한 힘이라고 자 좀 맞죠? 여기서 근데 얘들아 힘은 여기서 파워가 그냥 진짜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전기를 말하는 거겠죠? 맞죠? 맞나? 그러면은 수력 발전의 전기는 깨끗하고 재사용이 가능한 힘의 또는 전기 자원이다 이렇게 되죠. 됐나요? 하지만 자 그 다음에 첫 문장 읽었으면 우리가 소재를 구체화시킬 수 있었지. 하이드로일렉트릭 파워에 밑줄 쳐놓으세요. 이게 이 글에서의 핵심 소재죠. 맞죠? 첫 문장에 바로 나왔던 하이드로일렉트릭 파워 이게 핵심 소재죠. 맞죠? 수력발전 전기 맞나요? 근데 그 다음에 스캐닝 해봅시다. 쭉 봤을 때 소아나 뭐가 있을까? However 체크하세요 전부 다. However 있죠? 또 다른 거 있어요? 없어요 재현아? 없죠. 있어요? 없어요 재현아? Must. Must가 보이죠? 어디 쪽 있죠? 저기 하나 둘 셋 넷 어디 쪽 있나?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앞에 쪽에 보면 Area must be flooded behind the dam 돼 있죠, 맞죠? 그럼 요 두 문장을 읽어보면은 좀 중요하겠네, 맞지?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있고요, 맞죠? However 돼 있는데 여기에 해석해보자, 재현아. 하지만 거기는 있다 좀 여러 가지 것들이 댐에 대한 중요한. 자 해석할 때 댐 해석해줘야죠. 그 댐이 뭐냐면 돼 있죠. 호정아, 잠깐만. 호정아, 네. 대답할 명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뭔데? 댐지로 네. 있죠, 맞죠? 수아나, 네. 이 대신 무슨 접속사일까? 그렇지, 맞지? 그럼 형용사 접속사 되시니까 어떻게 해석해주면 되노? 그 댐이 뭐냐면 중요한 아는 것이, 맞지? 이렇게 되겠지, 맞지? 그러니까 방금 however 하고 나서 지금 뒤에 뭔 얘기 나오냐면 앞에 얘기랑 비교가 되죠, 맞죠? 재현아. 앞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었죠? However 앞에는 좋은 뜻으로 좋게 얘기했지? 맞지? 수력 발전 이 전기가 좋다 나쁘다? 좋다 맞지? 근데 However 하고 나서 뒤엔 호정아 좋다 나쁘다? 좋다야? 자 봐봐 However이 나왔으면 글의 흐름을 바꾼다 안 바꾼다? 바꾼다 맞지? 그러면은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 뭔 내용인지 몰라도 안 좋은 것이 나와야 돼. 이해가니 무슨 말인지? 네. 그래서 하지만 네가 알아둬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to build 문장이 있는데 여기 호정아 해석 한번 해볼래? 설립하다? 자 build가 짓다지 짓다 알겠지? 그러니까 설립하는 거나 짓다나 똑같으니까 to build 짓는다 뭔 소리 하노? 투부정사 해석하는 거 파트 1에서 했었잖아. 투부정사 해석 어떻게 하노? 수아나 투부정사 해석하는 방법 세 가지 뭐 있죠? 내가 그렇게 얘기하라 했나? 형용사준용법이 왜 거기서 나오나? 해석 방법 세 가지 뭐 있죠? 뭐 하는 것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할 뭐뭐 하는 할 뭐뭐 하기 위해 뭐뭐 하기 위해 자 그 중에서 호정아 투빌드는 네.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 자, 하는 것 해라 하기 전에 나 봐봐. 전부 다 나 봐봐. 투부 정사 해석할 때 문장 맨 앞에 오는지 안 오는지 보라고 했죠. 문장 맨 앞에 투부 정사가 왔다면 뒤에 뭐 보라고 했노? 뒤에 동사가 있는지 없는지 보라 했죠. 뒤에 동사가 없으면 얘는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해야 된다고 했지. 호정아, 너 강의 안 듣고 놀았구나. 자스가. 제대로 안 들었네요. 짓기 위해서라고 해석해 줘야 되죠. 맞죠? 그럼 배우면 자, 짓기 위해서 수력 발전 댐을 맞지? 그걸 짓기 위해서 거대한 지역이 반드시 자, 플러드에 밑줄 쳐놓으세요. 플러드 얘는 동사로 뜻이 뭐냐면 넘치게 하다 라는 뜻이에요. 넘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거든. 근데 여기서 be flooded 돼 있으니까 be까지 같이 줄 쳐놓고 수동태라고 적어놓으세요. 자 이런 경우를 우리는 BPP 수동태라고 했죠. 맞죠? 다시 말하면 해석을 짓기 위해서는 거대한 지역이 반드시 넘쳐야만 합니다. 맞죠? 그 댐 뒤에 나 봐봐 댐을 지으면 거기다 물을 채워야 되잖아.
그러면 댐을 씌워놓으면 거기 물 채워지는 지역은 다 어떻게 돼? 다? 뭐 침수돼버리지 맞지? 자 그럼 그게 호정아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쁘다 나쁜 거죠 맞지? 자 그럼 질문 나 봐봐 이 글의, 이 글의 핵심적인 주제를 생각할 때 수력발전 댐인 건 알겠지? 그러니까 수력발전 전기인 건 알겠고 맞지? 자 그럼 질문 수력발전 전기가 좋다가 주제일까? 나쁘다가 주제일까? 나쁘다가 주제입니다 왜? However이 중요하거든 알겠어요? However에다가 별표 쳐놓으세요 사실 더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알겠죠? 근데 마지막 문장을 혹시 모르니까 한번 보험으로 읽어보자고 알겠지? 볼게 If blocked 만약에 block 막다죠? 막힌다면 댐에 의해서 맞지? 만약에 막힌다면 The salmon life cycle 여기서 salmon의 뜻이 뭔지 아나? 김치구? 아니 salmon은 연어예요 연어 우리 물고기 연어 연어의 life cycle 삶의 사이클은 cannot be completed 완전히 될 수가 없을 것이다 이 말이죠 호정아 아니 연어가 어떤 삶을 사는지는 몰라도 완료될 수 없다는 거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지 맞지? 그러면 이 글의 주제랑 똑같죠? 아까 찾은 거랑 맞지? 내려갑시다 1번 소아나 무슨 뜻일 거? 자, necessity 하면은 필수품이에요. 알겠죠? 필수 요소고요. 적어놔요. 필수 요소 또는 필수품이라는 뜻을 가져요. 필수 요소. 아끼는 것에 에너지를. 자, 될까, 안 될까? 관련 없죠. 왜냐면 우리는 뭐가 나와야 돼? 핵심 소재인 수력발전 댐이 나와야 돼. 맞지? 다음. 다음 계속 볼게요. 2번. 어두운 측면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호정아? 나쁜 거지 맞지? 나쁜 측면 수력발전 댐을 될까 안 될까 조정 된다 2번은 답이? 됩니다 맞죠? 답은 몇 번이고 얘들아? 2번이 돼야 됩니다 자 이거 보면 알겠지만 결국에는 이 주요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도 핵심적으로 필요한 여유가 있지 나 봐봐 핵심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뭐라는 거야? 첫 번째 보기에서 소재 찾기 첫 번째 문장에서 그 소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찾기 맞지? 그 다음에 뭐 하기? 스캐닝을 하기 그 다음에 스캐닝 하고 난 다음에 뭐 하기? 중요한 요소가 어디 있는지 찾기 그 다음에 뭐 하니? 그걸 읽어보고 뭘 해? 답으로 가는 전에 맞지? 답으로 가기 전에 이 글의 주제가 무엇일지 한번 정리해보기 맞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야? 답을 보면서 도출하기 끝 요 순서대로 가야 되는 거야 이해가니 무슨 말인지 23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23번 봅시다 23번 같이 보자 23번 Give children options and allow 어쩌어쩌 하기 전에 우리는 항상 밑에 보기를 보라고 했습니다 알겠죠? 보기 보면 일단 1, 2, 3, 4, 5번에서 핵심적으로 나오는 게 하나가 있지 children의 메시지가 나오세요 알겠죠? 1번, 2번, 3번, 4번, 5번에 아이들에 대해서 나오죠 그래서 이 글의 소재는 재현아 뭐겠는 당연히 children이지 맞지? 그래서 올라가 볼게 Give children options에서 바로 문장 시작이 뭐로 시작하냐면 명령문으로 시작하네요 맞죠? 좀 웃기다 한번 볼게 Give 뭐 해라 줘라 뭐를 자 여기서 아이들을 주는 거냐 호정아? 아이들에게 주는 거죠 4형식 우리 파트 13에서 구문독해 했던 거죠 맞죠? 줘라 아이들에게 선택 지를 맞지? 그리고 allow 뭐 해라 재현아 허락해라 누구한테 재현 수환아 그들이 누군데 아이들이지 아이들에게 뭐 하는 것을 만드는 것을 아이들의 자신의 결정을 그렇죠. 자 이거 밑줄 전화하세요 전부 다 give children options and allow them to make their own decisions 다 줄 전화하세요 얘들아 내가 아까 스캐닝 할 때 찾으라고 했던 것이 뭐 있었지 수아나? 명령문 찾으라고 했나 안 했나? 했지 그 부분에 수아나 핵심적인 주제가 담겨있다 안 담겨있다? 담겨있다 맞지? 근데 그게 첫 문장에 나왔다 그자? 재현아 이거 게임 끝났지? 스캐닝 해보고 혹시 모를 요소만 검증해보면 끝나는 거지 맞지? 재현아 스캐닝 할 요소 뭐 있을까? 쉴 수 있고
should가 있죠.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 가운데 좀 뒤에 맞지? 그쪽에 how much they should eat 요거 있는데 요거보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for example이 중요하죠. 중 동그라미 쳐 놓으세요. for example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맞죠? 내가 아까 얘기했던 거 그대로 얘기합니다. 예시 접속사 앞에는 뭐가 나오는 가능성이 높다? 이 글의 주제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했죠. 그죠? 맞나요? 그러면 이 글의 주제는 첫 문장일 가능성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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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아졌죠. 맞죠?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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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 그러면 좀 더 남은 부분이 있으니까 뒤에 더 읽어보자. On how much they would like to eat 돼 있죠. 맞죠? 얼마나 많이 그들이 먹고 싶어 할지에 대해서 말하죠. 그러니까 애들이 그거를 결정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는 거지. 재현아, 너 밥 먹을 때 네가 엄마한테 뭐 먹고 싶어요, 뭐 이거 해주세요 얘기하나? 니는 안 하나? 주는 대로 먹어. 너는 그냥 주는 대로 먹나? 착하네. 수아네는? 너? 수아나, 네가 진짜 싫어하는 거를 엄마가 주시면 어떡할 거야? 딴 거 먹어. 아니, 딴 거 먹나 그래도? 너는? 안 먹죠. 너도 딴 거 먹나? 응. 안 먹나? 아, 네가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엄마가 주시면 안 먹어? 엄마가 주는 거 어차피. 호정아. 네. 너는?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없어. 안 좋아하는 게 없어? 지금 상황에서는 이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먹을지. 솔직히 니들 재현아, 너 집에서 밥 네가 뜨나? 네가 먹을 만큼? 네. 네가 뜨나? 네. 국이든 반찬이든 네가 먹고 싶은 만큼 네가 떠? 네. 너는? 너도? 재현이는? 아니, 호정이는? 아, 저 엄마 저도. 너는 어머니 떠주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결정을 해야 되는 거지, 맞지? 내가 뜨고 싶은 만큼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내가 어떻게 할지 내가 결정하는 거잖아. 그걸 누가 결정하는 게 만들어야 된다? 애들이. 맞지? 뒤에까지 계속 해볼게. Whether they want. 자, whether은 우리 뭐뭐 하든지 안 하든지 이런 뜻이죠, 맞죠? 그래서 그들이 원하든지 안 원하든지 간에 먹는 것을, 맞지? 그리고 what they would like to have 무엇을 그들이 먹고 싶어 할지. 자, 여기서 would like to를 밑줄 쳐놓으세요. 이거를 헷갈리는 애들이 많아. 해석할 때 would like to를 해석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뜻을 가지는 그런 생각을 하는 애들이 있는데 would like to는 뭐뭐 하고 싶다의 뜻이에요. 뭐뭐 하고 싶다라는 뜻을 가진 거야. would like to는 알겠죠? 그래서 would like to have는 먹고 싶은 거야. 알겠지? have 가지다 뜻이지만 먹는 얘기가 나오니까 have는 가지다가 아니라 먹었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니 그들이 먹고 싶은지 안 먹고 싶은지 그리고 무엇을 먹고 싶은지 뭐 해야 된다고? 애들이 결정하게 만들어야 된대. 자, 주제 나왔어 안 나왔어 호정아? 나왔어. 호정아 답은 몇 번 일까?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2번? 2번인 것 같아? 네. 자, 보자. 1번 되라. 롤 모델이 너의 아이들한테. 재현아, 되나 안 되나? 되죠. 왜 안 되지? 롤 모델이란 뭐 그런 게 없지 않나요? 롤 모델이 뭔데 설명해봐. 그 자신의 우상. 아, 그러니까 부모님이 뭔가 우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 애들 해봤지? 자, 근데 지금 우리는 뭐야? 먹는 거 얘기하잖아. 예. 선택 얘기하잖아. 1번 안 되죠. 2번 hunger, 배고픔, 최고의 소스. 아이들을 위해서. 자, 될까 안 될까? 자, 이거 그거지. 우리 시장이 반찬이다 하자. 아, 배고프면 다 맛있잖아. 아, 솔직히 맞잖아. 배고프면 다 맛있잖아. 그게 이 글의 주제인가? 호정아, 2번? 아니지, 맞지. 2번은 그래서 안 되고. 3번 테이블 매너. 이 뭔 개소리야 갑자기. 테이블 매너가 왜 나와? 테이블 매너가 뭔데 얘들아? 예. 테이블 식사예절. 식사예절 쩝쩝거리지 않고 책상 탁탁 안 치고 이런 거잖아. 지금 그걸 얘기하는가? 아니지 맞지? 4번 good nutrition, 좋은 영양분. 아이들의 뇌 파워. 자, 될까 안 될까? 영양분 X. 이게 왜 나옵니까 갑자기? 영양분 생각하면, 야 얘들아 재현아, 네 영양을 생각하면 어머니께서는 너한테 피자, 치킨이 아니라 뭘 사주셔야 돼? 오곡밥과. 맞지? 아니 맞잖아. 오곡밥에 된장찌개. 맞나 아닌가? 풀떼기 뜯어 먹어야지. 건강 생각하면. 안 그래, 소환아? 땡초. 맞지? 맨날 된장에 상추 찍어 먹고. 맞나 아닌가? 근데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 5번. 가르쳐라 아이에게 음식의 독립성을. 자, 인디펜던스 밑줄 쳐놓으세요.
호정아, 네. 우리 독립심이라는 게 뭐지? 한글로? 혼자 하는 거. 어? 혼자. 스스로 하는 거지. 혼자 하는 거라고 하거든, 맞지? 스스로 하는 거지. 자, 아까 첫 문장에서 뭐라고 했는데? 애들이 결정을 하게 하라고 했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직접 스스로 하게 하라는 거지, 맞지? 이게 뭐야, 우리가 말하는? 스스로지. 다음 몇 번이고, 얘들아? 5번이 돼야 됩니다. 생각보다 까다롭고 좀 벅찰 수 있지만 결국 내용적으로는 충분히 해석만 할 수 있다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바보가 아니면 해석이 된다면 이거 충분히 풀 수 있어. 근데 해석이 막히지, 하지. 해석. 넘어가야 되겠나? 자, 이 문제는 넘어갑시다. 29번을 볼게요. 다음 문제 29번 어휘 문제인데 나 볼래? 얘들아, 어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응? 더 이상 A, B, C 단어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어려운데 라고 생각하면 단어 열심히 외우셔야 됩니다. 그렇죠? 보면은 tied, unrelated인데 related가 뜻이 뭔데? 관련되다는 거죠. 맞죠? 근데 unrelated이니까 관련이 없는 겁니다. tied는 묶다라는 뜻이라서 묶이는 거죠. 맞죠? 수동태니까. 그럼 묶이는 건 뭘까, 당연히?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맞지? 그래서 연관이 되어 있는 것과 연관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B에서의 단어를 볼게요. disappear, appear. 차이죠. 맞죠? disappear은 뭐니? 사라지다지. appear의 뜻이 뭐야? 나타나다지. 맞지? C에 bothering 돼 있는데, bother 뜻이 뭐냐? 그냥 bother이 귀찮게 하고 괴롭히고 하는 것이죠. 근데 pleasing은 뜻이 뭐냐면, 기쁘게 하답니다. 기쁘게 하다. 알겠죠? 그러면은, 자, A, B, C 뜻이 뭔지는 명확해졌죠. 맞죠? 근데 나 봐볼래? 그러니까 핵심은 이 ABC 단어의 뜻을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하냐면 보통 A 문장 있는데까지 읽으면 이 글의 주제가 나와. 이 글의 소재도 나오고 이 글의 주제도 나와.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의 주제와 소재를 보고 나머지 ABC에 들어가야 될 단어가 이 글의 주제랑 맞는가? 일치하는가? 그거를 신경 쓰셔야 돼요. 이해가 되지, 소환아? 재현아? 그거를 신경 써야만 되지 단순히 그냥 ABC 단어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알겠지? 볼게요. In most people 돼 있는데 수 하나 해석해보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은 자, 이거 줄 쳐놓으세요. Situational 줄 쳐놓으세요. 재현아, 이게 무슨 말일까? 상황적. 자, 상황적이다라는 건데 그게 무슨 말일까? 수시로 밑 적어 넣으세요. 호정아, 네. 상황적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 잘 모르겠나? 네.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아, 그런 뜻.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째? 상황적이라는 것은 감정은 상황에 따라서 각각 뭔가 다르다는 거죠. 뒤에 설명을 해줍니다. 물론 이 글을 읽을 때 situational이 뭔지 몰라도 알겠죠? 뒤에 더 보자. something 돼 있는데 재현이 해봐. 무언가 역을 잇고 지금 만든다 너를 슬픔이 엉망진치 않네. 잠깐 something 어떤 것은 어디에? in here, in the here and now. 자, in the here and now 지금 당장 여기에 맞지? 있는 어떤 것은 만든데 너를 어떻게? 미치도록 mad 맞죠? 그러니까 어떤 것은 너를 완전히 어떻게 만들어? 완전 돌아버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감정 the emotion itself 그 자체는 is tied unrelated to the situation. 자, 상황에 어떻게 되어 있지 맞지? 자, 근데 우리 아까 첫 번째 문장에 situational이라고 했으니까 호정아, 감정이라는 것은 상황이랑 관련이 있을까 없을까? 있지 맞지? 그러면 tied가 맞을까? unrelated가 맞을까? tied가 맞죠, 맞죠. 됐나요? 그러니까 이 감정 그 자체는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 상황에. 자, in which부터 저 이건 which는 앞에 명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호정아? in which 앞에 명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가 있는데? 저 situation이라고 있지 맞지? 그럼 수아나
situation이라고 있으니까는 자 이거 in which는 무슨 접속사? 그렇지 형용사절 접속사 그래서 바로 해석해주면 그 상황은 뭐냐면 이 말이죠 그 상황이 뭐냐면 it originate 그것이 발생하는 데 있잖아 자 질문 여기서 it이 뭘까요 재현아? 감정? 상황일까? 감정이 맞지 예, 감정. 자 체크해 놓으세요 여기서 it은 감정이에요 감정이 발생하는 이 말이죠 아니, 쉽게 말해서 감정이 발생하는 그 상황에 그 감정이 관련이 있다는 거죠 맞지? 맞잖아 봐봐 호정이가 나 봐봐 호정이가 결혼식장에 간 거야 알겠지? 결혼식장에 갔는데 갑자기 수아네가 대뚜 와가지고 호정이 뺨때기 때려 팍 때려 그럼 호정이 거기 갑자기 쌍욕하면서 싸울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결혼식장이니까 네 형 결혼하는데 만약 그럴 수 없잖아 그렇지? 근데 그냥 길 가다가 만났어 근데 수아네가 어 반갑다 수아 반갑다 친구야 싸대기 팍 때렸어 너 가만히 있을 거야? 가만히 안 있어도 되지 맞지? 왜? 그럴 만한 상황이 되니까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감정은 다릅니다 알겠죠? 상황에 따라서 뒤에 이 글의 주제는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얘들아 알겠지? 다음 볼게 As long as you remain 자 여기서 as long as를 밑줄 쳐놓으세요 as long as는 우리가 뜻이 뭐냐면 누가 뭐뭐 하는 한 이 말이죠 그러면 너가 remain은 뜻이 뭐냐면 머무르다 남아있다 라는 뜻이죠 맞죠? 그래서 너가 남아있는 한 in that emotional situation 그 감정적인 상황에 맞지? 남아있는 한 you are likely to stay 너는 자 are likely to 밑줄 쳐놓으세요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라는 뜻이죠 수아나 맞아요 아니에요? 뭐. 그래서 너는 뭐 하는 경향이 있다? 호정아 해석해볼까? 화나게 다시 You are likely to stay angry 전체 문장 해석해보세요 너는 화를 내는 경향이 있다? 그렇지 화난 채로 유지되는 경향이 있지 맞지? 다시 말해서 네가 그 감정적인 상태에 있어야 한다면 맞지? 너는 화난 채로 유지할 것이다 맞죠? 다음 If you leave the situation 자 네가 뭐 하면? leave 떠나면 그 상황을 자 봐봐 나 봐봐 아니 수아니가 갑자기 뺨때기를 때렸어 호정이를 뺨때기 때렸단 말이야 호정이 빡쳐 안 빡쳐? 빡치지 맞지? 근데 만약에 수아니가 그 빡친 상황에서 재현이 옆에서 계속 깔짝거려 꼭 화가 계속 나 안 나? 나지 맞지? 근데 봐봐 만약에 수아니가 호정이 뺨을 때렸어 근데 수아니가 아 미안하고 집에 갔어 그러고 화가 좀 누그러져 안 누른 것처럼 누그러지는 거죠 맞죠? 그 상황을 벗어났으니까 다시 만약에 네가 떠난다면 그 상황을 반대가 사실이다 자 반대는 무슨 말? 감정이 화가 좀 풀리는 거 맞지? 다음 The emotion 자 그 상황에서 감정은 begin 시작합니다 뭐 하는 것을? 사라지는 것을 또는 나타나는 것을 as soon as 밑줄 쳐놓으세요 as soon as 밑줄 쳐놓고 얘는 항상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고 해석을 어떻게 하냐 누가 뭐뭐 하자 마자 라는 뜻을 가지죠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감정은 사라지거나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맞지? 뭐 하자마자 네가 move away 떠나자마자 그 상황으로부터 해야 되지 맞지? 호정아 그 상황을 벗어나면 기분이 그 감정이 화난 게 계속 그대로 있나 사라지나? 사라지지 그러면은 수아나 답은 B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 그렇지 맞지 체크해 놓으세요 disappear이 들어가야죠 맞죠? 다음 볼게요 moving away 재현이 해석해보자 아이씨 move가 뭔 소리 안 와 움직이면 아이고 내가 동명사에서 그렇게 하라 했나 움직이는 것 움직이는 것은 from the situation 상황으로부터. 그 상황으로부터 맞지? 네. 그것은 prevent 막는다 그것이 가져가는 것으로 자 여기서 그것은 뭘까요?
이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호정아. 네. 그게 뭔데? 앞에서 가르치는 것이겠지, 맞지? 그게 뭔데? 사라지는 거. 아니, 그것이 뭔데? 사라지는 것은? 아니잖아. 이스는 수화는 뭘까? 화나는 거? 다시. 여기서 이스는 상황입니다. 알겠죠? 나 봐봐. 상황이 여러분들을 지배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맞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움직이고 떠나는 것은 그 상황으로부터 왔지. 뭐 해주니? 막아주죠. 누가? 상황이 from taking, 가져가는 것으로부터 주도권을 너에게 말하지. 그러니까 내가 이 상황을 벗어나면 이 상황 때문에 내가 계속 빡칠 필요가 있어? 없어, 호정? 없지. 없지, 맞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다음 보면 카운셀러, 누구는? 상담하는 사람은, 상담원은 종종 advise, 이거 뜻이 뭐니? 조언합니다. 맞죠? 종종 조언을 합니다. 누구한테? client, 고객에게 to get, 뭐 할 것을? 얻을 것을, 가질 것을 some emotional distance, 어느 정도의 감정적인 거리를. 자, 밑줄 쳐놓으세요. emotional distance. 자, 재현아, 감정적인 거리가 뭔지 설명해 줄래? 위에서 얘기 다 나왔잖아. 감정적인 거리란 뭐죠? 그 상황을 떠나서. 어? 뭐라고? 그 상황일 때. 그 상황에서 화가 나거나, 맞지? 뭔가 부정적일 때 어떻게 하는 거? 화내는 거. 그 상황을 벗어나는 거.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아. 그 상황을 벗어나는 거. 그게 감정적인 거리를 가지는 거지. 호정아, 맞아요? 아니에요? 소환아, 맞아? 아니야? 그래서 from whatever is bothering or pleasing them. 자, 뭐 하는 것으로부터? whatever 밑줄 쳐놓으세요. whatever 다음에 동사가 나오는데 이건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뭐뭐 하는 것이라면 뭐든지 말이에요. 그래서 bothering이 들어간다면 괴롭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pleasing이라면 기쁘게 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얘들아, 지금 얘들이, 그러니까 그들을 괴롭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그것으로부터 거리를 둬야 되는 게 맞나? 기쁘게 하는 것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게 맞나? 호정아, 뭘까? 아니, 그들을 괴롭히는 것으로부터 떨어져야 될까? 즐겁게 하는 것으로부터 떨어져야 될까? 괴롭히는 것으로부터 떨어져야 되겠지. 그러면은 bothering이 맞을까? pleasing이 맞을까? 지원아, 수원아? bothering이 맞죠. 그럼 답은 tide, disappear, bothering. 답은 몇 번? 1번이 됩니다. 알겠죠, 전부 다? 됐나요? 체크해 놓으세요. 30번 문제 같이 볼게요. 알겠죠? 30번 문제 볼게. 가리키는 대상, 지칭하는 대상인데 나 볼래? 전부 다 나 봐봐. 이렇게 30번 문제는 가리키는 대상을 찾는 문제지, 그지? 이런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우리가 뭘 하라고 했죠? 가리키는 사람이 누군지를 다 체크하면서 읽으라 했어요. 맞죠? 그리고 대명사, 뭐 그녀, 뭐 그 사람, 그 남자, 그들, 자, 이런 것들은 항상 구체적으로 뭔지 생각을 해야 된다고 했죠. 맞죠? 그거 짚으면서 갑시다. 6 months old Angela 되어 있는데 볼게요. 자, 여기서 1번, 2번, 3번, 4번, 5번은 전부 다 여자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안젤라는 여자가 될 수 있죠. 첫 번째 인물이 나왔죠. 네모 치세요. 안젤라, 네모. 6살짜리 안젤라는 is sitting 해서 앉아 있는 중이었죠. 안젤라의 높은 의자에 되어 있지. 자, 체크해 놓으세요. her는 여기서 안젤라지. during lunch, 점심 동안에. 그리고 그 안젤라는 수아나 뭐 했다? 봤다. 뭐를? 누구의? 안젤라의 병을 테이블에. 맞지? 다음. 안젤라죠. 1번은. 안젤라는 pretty tired. 꽤 피곤했어요. 맞죠? It's been a tough day. 그것은 참 힘든 날이었어요. 그리고 누구는? 안젤라는 원했어요. 안젤라의 병을. 자, 지금 내가 왜 다 안젤라라고 하냐면, 재현아, 새로운 인물이 나온 게 있어 없어? 아직 없죠. 하나도 없잖아. 아직. 그래서 그래. 그래서 그녀는 look at 뭐 했다? 봤다. 뭐를? 그녀
그것을 그녀, 그러니까 안젤라의 엄마가 소피인 엄마가 피드 뭐 해주는 것으로 밥을 주는 것으로 또는 먹여 주는 것으로 누구한테? 안젤라한테죠, 그렇죠? 2번은 뭐니? 안젤라지. 체크해 놓으세요. 그래서 get more and more frustrated. 여기서 frustrated가 뜻이 뭐냐면 좌절한이라는 뜻이에요. 적어 넣으세요. 좌절한. 그래서 get 되었죠. 더욱더 좌절하도록. 맞죠? 다음 볼게. 아직은 안 나왔죠. 다른 사람이 엄마가 한 명 나왔지. 아직. 엄마. 그러니까 안젤라의 엄마 누구? 소피의 세모 쳐 넣으세요. 문장 계속 갈게요. 결국에 she turned away from her mother's spoonful arches her back 돼 있는데 잠깐만 그녀는 돌아갔어요. 그녀의 어머니의 spoonful 숟가락이 가득 차게 arches 구부려진 그녀의 back 등으로부터라고 돼 있는데 잠깐만 여기서 당연히 she turns away에서 she는 누굴까 재현아? 누가 돌아간 걸까? 안젤라지, 맞지? 안젤라가 돌아간 겁니다. 안젤라의 어머니의 이렇게 숟가락이 가득하고 구부러진 그녀의 등으로부터 왔지. 그리고 turns around 뭐 했어요? 돌았죠. 그녀의, 당연히 안젤라죠. 안젤라의 높은 의자에서. 그리고 vocalize. 이건 뭐냐면 소리를 내다라 드십니다. 적어 놓으세요. vocalize. 소리를 냈어요. As if. 자, 요거 동그라미 쳐 넣으세요. As if 우리 구문독해 가정법 할 때 했던 거죠. 맞죠? 마치 누가 뭐뭐 하는 것처럼 이란 뜻을 가지죠. 그래서 마치 그녀가 is about to. 요것도 밑줄을 쳐 넣으세요. 알겠죠? Be about to 라는 뜻인데. 자, 요거는 해석을 어떻게 해주냐면 이제 막 뭐뭐 하려고 하다. 이제 막 가려고 하다. 이제 막 집에서 나가려고 한다. 이제 막 일어나려고 했다. 이렇게 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니? 이제 막 뭐 하려고 하는 것처럼? 울려고 하는 것처럼. 그럼 질문. 호정아. 네. 여기서 3번의 신은 누굴까? 안젤라야? 안젤라의 엄마야? 안젤라. 안젤라지, 맞지? 아, 걔가 울겠지, 맞지? 그럼 1번, 2번, 3번이 아직 전부 다 뭐야? 안젤라니까 답은 안 나왔지. 안 그래, 재현아? 소피는 당연히 어머니죠. 엄마는 is clueless. 단서가 없었어요. 뭐에 대해서? What Angela wants. 안젤라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맞지? 그래서 when Sophie happens. 소피 엄마가 나타났을 때 to look 보기 위해서 at the table. 테이블에 또 다른 이유를 위해서 맞지? 엄마가 봤을 때 she noticed. 뭐가? 엄마는 알아차린 거죠. The bottle, 뭐를? 그 병을 on it, 그 책상 위에 해도 되죠. 자, 잠깐만. 여기서 그러면 4번의 신은 누구야, 호정아? 엄마. 엄마지, 맞지? 자, 그럼 1번은 딸내미, 2번 딸내미, 3번 딸내미, 4번은 엄마. 답은 몇 번이고, 소환아? 4번이 되겠죠, 맞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지칭 문제는 체크할 때 꼭 세심하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대충대충 하는 것이 아니야. 재현 알겠니? 수환 알겠니? 대충대충 하는 것이 아니야. 모든 문장, 모든 문제에서 항상 지칭을 체크할 때는 디테일하게 체크하셔야 돼요. 모든 사람들을, 아니면 모든 남녀들을. 알겠지? 됐나요? 오늘은 풀이는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마무리 좀 더 이어서 우리 금요일날 인터넷 강의 제공해 주기로 했던 거 기억나죠? 맞죠? 금요일날 인강 제공할 땐 요거 나머지 풀이를 제공할 건데 또 다음 주 화요일에 안 듣고 와라 둘 다. 내가 아니라 이 자식들아. 또 안 듣고 와라. 그럼 안 돼. 꼭 들으세요. 알겠죠?